맞춰 우린 so high yeah. 정신 질넣기 두렵고 나 오늘 미칠 것 같아. 철 없던 날 다시 깨워 아름 바라보 나 어디에 내 손에 없어 good day 밤새도록 good day 다 부서질 수 있게 Let's live it up 총성으로 yeah. I love myself 지금 나와 my friend 우리 채널 사람도 없으니까 아, 아 여기 있네. 아, 간신히 찾았잖아요. 아, 모르는 분으로 계시는구나. 아, 네, 그럼 제가 자기소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둘, 셋. Yeah, I'm Villain. 안녕하세요. 저는 스펙트럼에서 랩 퍼포먼스 그리고 전사를 맡고 있는 빌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추억 노래 랩보다는 뭔가 그냥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맞나 한번 게임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게임 한 세 판 정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 이구동성 게임 시작할게요. 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우! 세 번째, 세 번째. 자, 그럼 족발 보쌈. 하나, 둘, 셋, 보쌈. 우! 자, 그러면 이승현, 빌런. 하나, 둘, 셋. 그치요? 아, 맞아요. 사실 둘 다 제 이름이에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둘이 이렇게 잘 맞습니다. 네, 이러니까 운명인 거겠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 빌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펙트럼에서 보컬과 귀요미를 맡고 있는 막내 은준입니다. 제가 애교를 진짜 못하는데도 귀여움을 맡고 있는 이유는요. 서 있기만 해도 존재 자체로도 귀여움이 좔좔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노래까지도 완벽합니다.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은준이가 속한 스펙트럼이 보고 싶으시다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의 은준이었습니다. 안녕. 을해년 12월 5일생 파란돼지의 해에 태어나 2019년 황금돼지로 황골탈태하여 기해년 스펙트럼에 입성. 안녕하세요. 스펙트럼의 파랑입니다. 제 스펙트럼에서 보라색을 맡고 있고요. 제 마지막으로 파랑이의 이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 파랑이는 사랑! 랑입니다. 네, 파랑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펙트럼에서 파란색과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재한입니다. 네, 저는 작곡과 작사가 특기이고요. 메인보컬인 만큼 노래에 자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죠?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매력으로 찾아갈 테니까요. 저희 스펙트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펙트럼의 막상 동규입니다. 제가 스펙트럼에서 맡고 있는 게 딱히 뭐 보컬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맏형이기 때문에 애들 케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많이 힘쳤을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작게 선물 하나 드리자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늘도.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펙트럼에서 리더와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민재입니다. 네, 저희 스펙트럼이 F5로 컴백을 했습니다. 정말 여름에 딱 맞는 노래라서 정말 신날 거예요. 시원하고 또 노래 듣는 순간 아 이거다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 스펙트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상 민지였습니다. 안녕. 저희는 회사에서 처음에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때는 한 가지 장르의 음악이 아니라 어떤 색깔을 입혀놔도 그리고 어떤 음악을 시켜도 뭐든지 다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팀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스펙트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멤버들이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었고요. 멤버를 추가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민재가 이제 주변에 괜찮은 친구들 추천해서 저희도 오디션을 보고 은준이랑 몇 명 이제 친구들 추려서 지금의 멤버 같은 거. 멤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가 곡 작업 관련된 거 앨범 준비 과정에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저희는 열어주고 그걸 적극 반영하는 편이거든요. 자신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결과물이 저희 활동하는 거에 반영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데뷔 때도 그렇고 컴백 때도 그렇고 항상 컴백 홍수 상황에서 저희가 항상 나오거든요. 신기하게도 타이밍이 항상 그렇게 맞아요. 멤버들도 진짜 이 항목을 열심히 하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쉬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뛰어서 많은 아이돌들 사이에서 진짜 열심히 버텨서 살아남았거든요. 연습을 하는 중간중간에 정말 토도 해보고요. 기절도 해보고요. 엄청 정말 지금 다시 돌아가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군대보다 힘들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저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또 가만히 있으면 누가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무대마다 진짜 절실하게라 해야 되나? 진짜 이걸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 무대마다 진짜 정말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컨셉이 좀 다른데요. 이전에는 이제 아이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군무 아니면 뭐 세련미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자 작업을 진행했었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나는 느낌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파티에서 이제 진짜 정신 놓고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놀겠다 이런 느낌의 약간 신나는 그 정도로 신나는 안무의 사실 처음에는 저희 안무팀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조금 생소했어요. 왜냐면 계속 멋있고 무거운 것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 어떻게 보면 머리도 많이 흔들리고 몸도 좀 재밌는 동작들이 많아서 아 이게 과연 어떻게 보일까 했는데 귀엽고 신난다, 볼 때도 신난다 이래서 무리 없이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무릎을 내미는 동작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포인트로 킬링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보시는 분들은 그 앞에 나오는 메인 동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시더니 재밌네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따라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하면 더 좋아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멤버들하고 안무팀하고의 신뢰가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지만 그래도 할 건 하는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그룹의 멤버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강점인 것 같아요. 애프터 파티는 3명이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프라비단 친구가 작사랑 작곡을 맡아서 진행을 하였고 저는 편곡을 중점으로 맡았고요. 곡의 분위기에 맞게 청량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신스 사운드를 좀 더 밝고 영롱한 소리를 내게 하고 앰비언스를 넓게 잘 봐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탁 트인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애프터 파티 장르는요. 트로피컬 하우스라는 장르인데 그러니까 EDM 기반의 무겁진 않고 좀 가볍고 좀 통통 튀는 느낌으로 네, 그런 장르고요. 그거를 이제 멤버들이 잘 소화해줘서 더 좀 신나고 재밌게 녹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펙트럼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가이드를 했는데 너무나 또 청량하게 소화를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가이드보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또 친구들이 멤버 친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곡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좋다. 한 번만 넘을려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고 네 가이드 처음 들었을 때 조금 가사가 달랐어요. 그거를 좀 더 우리만의 색깔로 어떻게 만들어 보지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청량한 곡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짜 부스러질러 줘.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 이거 우리 색깔이랑은 진짜 180도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생각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좀 톤이 많이 바뀌고 이러는 게 아, 내 랩 톤에도 이런 게 있구나.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80도 다른 노래를 하다 보니까. 본 녹음 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돌들 분들 물론 잘하시지만 그분들보다 더 훨씬 빨리 끝나셔서 굉장히 놀랬고요. 빠른 시간 안에 퀄리티도 같이 살려줘서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정말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설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리숙한 면을 보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윤이 일이 지금 과거가 됐지만 진짜 지금 순간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고 하늘 보며 계속 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동윤이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깨어 뭐 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깨어나면 그냥 뭐 아예 없었던 일이 돼버릴까 봐. 네. 직원들하고 멤버들 간에 이제 거리가 좀 없어요. 진짜 형 동생처럼 지내고 진짜 친형제를 잃은 것처럼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게 아니라 서로 더 이 친구 먼저 간 친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힘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진짜 이 악물고 버틴 것 같아요. 앨범 나올 때 되면 항상 동윤이를 찾아가거든요. 앨범 들고 이제 멤버들하고 다 같이 동윤이 있는 곳에 가서 앨범도 보여주고 같이 뭐 사진도 같이 찍고 편지도 써놓고 그렇고 오거든요. 지금 뭐 여섯 명이지만 언제나 저희는 일곱 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있어요. 진짜 저희가 빨리 1위를 해서 그 트로피를 동윤이한테 주고 싶거든요. 일곱 명이서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동윤이한테 주고 싶어서 일단 그게 제 꿈인데 일단 지금 동윤이가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음악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는 음악방송이 그렇게 힘들까 어차피 오후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직접 나와서 이제 겪어보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많이 힘드신 줄은 몰랐어요. 그때 경솔했던 생각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가 프로가 된 거잖아요. 프로들의 필드에 들어서게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연습생 생활이 끝나고 데뷔를 했으니까 그리고 연습할 때 찍어놨던 영상들을 봤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 가수들이랑 같이 했던 방송을 보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표정을 쓰고 어떻게 눈빛을 쓰고 라는 거를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팬분들께서 양옆에 계셨거든요. 그렇고 이제 카메라와 저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그 무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귀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양옆으로 응원 소리가 들리니까 더욱더 이게 그 현실감 있게 이제 딱 생동감 있게 느껴져가지고 더욱더 힘이 많이 나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무대나 뭐 어디서나 이쁘게 보이고 아이돌이라고 해서 너무 막 연예인 같이 하고 이쁘게 이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옆집 오빠, 아는 오빠 이런 이미지로 남기고 싶어서 뭔가 그런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정해진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항상 옳은 일만 하라고 하면 마음에 와닿는 일은 덜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옳은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단 한 번뿐인 인생, 나만의 삶을 살자.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 셋! 스펙타클인 스펙트럼! 안녕하십니까, 스펙트럼입니다! 벽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과 높은 사람이나 뭐 팬분들을 만나도 뭔가 항상 벽이 있잖아요. 연예인과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킬 건 지키면서 벽을 없애려고 해요. 뭔가 인간미죠, 인간미. 혼자만 남겨진 내가 아프니까 그리워 나 그리워. 야! 제가 지금 스펙트럼이 되기까지 포기를 하려고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때 저를 알아주신 팬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그것 때문에 버티고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이번에 신나고 경쾌한 음악이니까 여러분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활동해 봅시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펙트럼 컴팬케이스. 네, 케이스 열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day's K-Star and Live is with Spectrum here with us today. Boys, please say a big hello to our Super K-Pop listeners.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펙타클인 스펙트럼! 안녕하십니까, 스펙트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라디오 갔을 때는 어색함을 풀려고 해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색함이라고는 1도 없었고요. 일단 PD님께서 너무 환한 얼굴로 반겨주셔가지고 저희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스펙트럼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막한 꿈속에 갇혀버린 나 불안한 내 마음을 비춘 거울이 날 높아마 길어지는 이 밤 가려진 환상 속에서 나를 깨워줘. 없어진 시간 속을 헤매이는 게 난 두려워. Oh, we are, we are, we are 희미해진 기억을 찾아. Oh, we are, we are, we are 어두워진 길을 따라가. 누군가로 wake up. Together, sir. 눈을 향해 외쳐. Take my hand. 저희가 컴백을 앞두고 첫 라디오를 이제 아리랑 슈퍼케이팝을 출연했는데 라디오를 많이 아리랑에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좀 편했고 또 익숙한 공간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 긴장도 되긴 했지만 좀 뭐랄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좀 자주 가던 카페를 간다 해야 하나? 그런 느낌으로 가서 그런지 되게 편했어요. 네. 뭐야? 뭐야? 와, 이거 드디어 왔네. 뭐야? 형, 나 지금 시킨 거.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 먹었냐? 버려, 버려.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버려?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먹는다? 설거지가 뭐가 중요해? 근데? 빨리 칼로. 가위, 가위, 가위. 빨리 해. 우와, 우와, 뭐야? 대박이다. 생물인데? 와. 우와, 살아있어. 살아있어. 요즘에 빌런이가 인터넷으로 먹거리 쇼핑하는 거에 되게 맛이 들렸어요. 얘가 곰새우라던가 랍스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생겼어요, 그 문화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정말 극단적으로 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배고프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점심에 한 끼 먹는데 이 살기 위해서는 점심에 한 끼를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이렇게 냅두면 살이 녹아서 못 먹어요. 그래서 바로 쪄야 돼요. 넘어 넘어. 되냐?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더듬이 싫어. 우와. 아, 근데 무겁다. 우와. 오! 오! 이봐요, 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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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네. 미안해. 네, 잠시 애들이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사이 저희가 멤버들의 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빌런이 친데 정말 아무것도 없죠. 네. 네, 빌런이가 딱 성격이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1층은 누군가요? 아, 그 맨 마지막에 소개하세요. 제일 특별하거든요. 여기 2층 네퍼 여기. 여기는 이제 은준이 막내, 막내 자리. 인형이 많죠, 인형이. 인형 진짜 많아요. 근데 인형이 정말 좋아해서 인형을 맨날 끌어안고 자요. 그 다음에 1층은 재한이. 진짜 뭐 좀 다 칙칙해요, 애들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제 침대입니다. 제일 편해요. 진짜 제일 푹신해요, 진짜. 딱 누워보면 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불이랑 되게 커버가 이쁘네. 네, 이제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바로 일어나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안 씻어요? 아, 씻고 출근해야 돼요. 좋겠다. 네, 씻고 출근하면 돼요. 네. 짠! 자,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제 방인데요. 저랑 화랑이가 쓰고 있는 방이에요. 별 게 없는데요? 별 게 없긴요. 여기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자, 일단 이거 2층 침대는 다 똑같이 있는 건데 이게 2층이 화랑이 침대인데 되게 특이하게 해놓고 다니죠, 침대를. 이게 화랑이만의 먼지 가리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좋네. 네, 화랑이 항상 이걸 거둔 다음에 저 이 아이 이불에 자고 합니다. 설명 좀 해줘, 앉아있을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침대인데 아이고, 이게 왜 여기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 이게 이런 거 좀 버려요. 아, 이거는 안 돼. 공기 형이 이런 거 좀 그만 입었으면 좋겠어요. 군대에서 입은 걸 했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입은 것처럼 이제 군복 있지? 있죠. 아, 그러면 이거 봐요, 군복 입고. 네, 군복 한번 입어요. 군복 입고 딱. 군복이, 네, 군복 한번 입어보세요. 오! 짜잔! 오! 이게 제 군복입니다. 군복 입었습니다. 중성! 감사합니다. 조이야. 조이, 나봐, 그거. 야, 눈 뒤집어가지 마. 어릴 땐 손바닥만 해서 귀여웠는데. 네, 조이가 이렇게 너무 방정맞게 굴어도 저희한테 너무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럽게 감독님한테까지 사랑스럽게 하는 저희 조이입니다. 아니, 거기 하지 마세요. 거긴 아니야.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조이인데 조이가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굉장히 뭔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도 조이를 보면 마음이 풀려요. 아, 이쁘다 이러면서,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항상 이래요, 밤마다. 네, 그래서 조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Hey, yo, brother. 다 됐어? Hey, yo. Let's do it. 조이 나 앞에 있어. 아, 나 어쩌고 있어. 나왔어. 야, 안 돼. 근데 나는 주면 안 되냐? 안 돼. 아, 형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먹어? 아니,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 근데 집게는 그대로네. 살이 살이 맞을까? 집게 참 이거 이거. 근데 이렇게. 이거래. 진짜 이건 이거예요. 집게 봐. 아까 말한 집게 봐. 아, 이건 이것도 집게네? 와, 살 봐. 잠깐만. 오, 우와. 오, 우와. 오, 와, 이거 살 나온다. 나와요. 이건 좀 잠깐만. 와, 이거 봐봐. 우와. 안 돼. 와, 알맹이다, 알맹이. 진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저희 스펙트럼의 숙소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더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요. 진짜 5년 뒤에,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딱 여기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때도 저는 아마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저랑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진짜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 하나하나 매력이 다 빠지실 거고 또 저희가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저희에게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스펙트럼의 모습 잘 보셨나요? 스펙트럼이랑 그룹 이름답게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미안해, 안 됐다. 스펙트럼, 깜짝 빨리. 화이팅! 뭐야?